신기하다. 너무 어색한데? 네. 거울 보이지 않았어? 오늘 뭐라고 신기하지 않았어요? 뭐 형님 작곡가예요? 지휘자 같은데요? 작곡가야? 지휘자. 누가 봐도 아빠 오신데 이거? 그 김치예요. 오늘 뭐 많이 보이죠? 괜찮은 거야? 준비됐습니다. 아, 근데 역시 사람을 꾸며야 돼. 좋은 얘기인지 안 좋은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밤새 수가. 제가 알기로 한 다섯 명은 밤을 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에 대한 빅히트의 아니 뭐래 빅히트에 대한 저의 애정이야. 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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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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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왜 이렇게 빨리 뛰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많이 많은 인원수로 이렇게 첫 단체 사진입니다. 빅히트 단체 사진. 이현 선배님 보고싶다. 너무 새로운 경험인 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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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키 아. 보스. 안녕. 되게 어울려. 반대로 우리 연준 씨가 그렇게 할게요. 멋지게 하면 다 연준 씨 볼게요. 자. 당신 팀에 들어가기 좀 그런데. 나 내가 봤을 때 장비를 바꿔야 돼. 이 투바투랑 우리랑 장비를 바꿔야 돼요. 야, 나는 좀 그런데. 아니 우리가 지금 스니커 주고 이 이분들이 지금 부츠야. 야, 나는 80대에 너무... 못 들어가. 아, 수미야 너 키 몇이니? 85입니다. 85? 저 그냥 첼시 신을게요. 1cm라도 못 그냥 안 끼고 싶은데. 저 바꿉니다 첼시로. 와, 야 철장친들 모인다. 큰 친구들 부러워. 난 작은 거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다음 생엔 더 크게 태어나자. 한 83까지라도. 수빈이까지 바라지 않아. 야, 장신팀 어떻게 나와? 장신팀 본 거에 얼마나 커 보일까? 야, 비밀 저런 사람들만 보였잖아, 여기. 아니. 부러운 사람들. 아, 옷이나 갈아입어야 돼. 이게 무슨 일이야? 거기 비웠어.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네. 또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막
맡게 된 빅히트 막내 휘닝카입니다. 야! 작년 4월 이후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룹 사진 촬영을 위해 모였는데 다들 어떠신가요? 진짜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후배 그룹도 생기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 저희랑 이제 현이 형밖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패밀리십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환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뭔가 이룬 듯한 느낌이 들고 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처음에 긴장 많이 했는데 선배님들이 잘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가 뭐 한 거 네. 범규는? 좀 새로운 것 같고 이렇게 저희 다섯 멤버끼리밖에 사진을 안 찍어봤는데 이렇게 다 같이 뭔가 이렇게 정식적으로 촬영을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찍어본 거는 이제 뭐 시상식 때 단체로 찍는 거 이외에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한식구라는 뭐 그런 사진을 찍다 보니까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처음 해보는 거 그렇죠.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다음 질문. 지금 입은 의상 그 검정 의상과 네. 가장 잘 어울렸던 분이 있다면? 네, 현이 형이요. 아. 네. 제일 잘 어울려. 마이스트로. 지금 이 빅히트를 지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입으셔가지고. 마이스트로. 아, 너무 멋져요. 네. 저는 아무래도 제이홉 선배님이랑 슈가 선배님이 진짜 잘 어울렸던. 근데 솔직히 근데 다 수트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다 같이 이렇게 찍으니까 멋있더라고. 아, 좋네요. 각자 다른 느낌의 이 수트를 입은 게 그러니까 되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매력을 가진 13명이 모였잖아요. 각자 유닛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각자 유닛. 저랑 형이랑 현이 형이 발라드를 한번 열창을 해보면은 어떨까라는 내가 올해부터 보컬리스트를 한 거예요. 저는 뭔가 랩 유닛으로 하면 되겠지만 어떨까? 연준이 형 하고 이제 제이홉 선배님, 슈가 재밌네요. 네. RM 선배님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선배 이렇게 다 해가지고 춤 이렇게 나누고 노래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무대해보고 싶어요. 아 근데 대답을 잘 들었고요. 네네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촬영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빅히트 파이팅! 예! 파이팅! 여기 이제 두 번째 세트장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서 대화는 안 할게요. 하하호호. 그냥 신발이야? 겁나 어색해. 아 이런 것도 우리 멤버들 보면 안 된다고. 안 돼! 네 안녕하세요. 한밤의 빅히트 여행의 리포터 이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작년 4월 이후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네. 자 각자 기분들이 어떠신지 막내부터. 막내. 잘 생겼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모이게 돼갖고 정말 기쁘고요. 선배님들과 한 자리에서 행복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선배는 누군가요? 아, 저 한 명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아 괜찮아. 너무 아, 다 너무 너무 아무도 아무도 안 그래. 네. 그런 거 아무도 안 되죠.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가리고 입 모양만 얘기해 주세요. 카메라. 진짜로 얘기했어. 아니 근데 모두 다 하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다 하라고 얘기했어요. 아 걱정 마. 자, 그러면 지민 씨는 일단 뭐 소감 한번. 솔직히 많이 어색하고 네. 처음이라서 네. 어떤 분위기일지 상상을 잘 못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되게 또 새로운 느낌이고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네. 가장 좋아하는 선배님 이현 선배님 나이스. 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무조건. 네. 진 씨는? 네 제가 사랑하는 네. 선후배님들과 네. 같이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요. 확실합니까? 행복하네요. 네. 네. 공격적인 눈빛이고. 아니, 아니. 아, 원래 배 위에서만 보는 분인데 같이 촬영을 하니까 좀 신기하네요. 아, 그렇죠. 네, 너무 즐거워요. 사실 저는 우리 사실 오늘 다들 약간 피곤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막상 또 같이 아무래도. 찍으니까 굉장히 즐겁고 네. 뭔가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굉장히 친목 도모가 되는 네, 그런 느낌이어서 이야. 상당히 뿌듯한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입은 의상과 가장 잘 어울렸던 분이 있다면? 저는 제가 제일 잘 어울립니다. 본인 제외하면 본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의상이 좀 허옇고 네. 좀 이렇게 영해 보이는 의상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수빈 친구가 역시 네. 어린 친구니까 이 의상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아, 이거 참 고민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 마음의 원픽. 네. 이현 선배님께서. 아, 왜 그래요? 아유. 저 빼고. 고르기가 또 어려운데. 그래서 수빈이가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 뭐 그런데. 근데 수빈 씨의 의견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 한 명만 세고. 골라야 되나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넘어가지 말고 해. 저희도 다 한 명 골랐는데요. 수빈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겠지 뭐. 에이. 우리 또 이런 거 좀 의상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 아, 그럼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나 이렇게. 아, 흰색 니트 입으시고 흰색 셔츠 입으시고 네. 아, 전부 다 너무 잘 어울리시고 정직한 친해 보이시고 정직한 저는 고를 수 없습니다. 네. 아, 혹시 각자 유닛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네. 뭐 예를 들면 뭐 발라드 유닛이라든지 저는 저와 이현 선배님 그리고 진 선배님 해가지고 네. 댄스 라인 한번 만들어 보는데 정상적이겠네요. 진짜 끔찍한 혼종이네요. 사실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수빈이 네.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네. 그 영상 되게 많이 찾아봤었는데 네. 진 선배님께서 랩하시던 무대를 너무 꽂혔어가지고 아, 둘이 같이 랩 라인을 아, 너랑 나랑 랩을? 아, 저도 랩 하거든요. 아, 진짜 너도 랩해? 그럼요. 야, 진 씨의 랩을 한번 앞만 보고 달렸지. 여기까지 주위를 둘러보고 여기까지 네. 편집이 될 것 같고요. 아, 무슨 소리예요? 자, 어떤 유닛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요? 그래도 팀에서 가장 랩을 잘한다는 이현 팀의 이현. 방탄소년단 팀의 진. 아하. 지민. 네. 그리고 TX 팀의 수빈. 아. 이렇게 해서 네, 힙합 네. 유닛을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모이는 기회가 있다면 혹시 하고 싶은 다른 것이 있는지. 낚시. 네. 13명 데리고 큰 배 위에서 우리가 탔던 배 있죠? 네. 거기서 쭈꾸미 낚시를 한 번 더. 저는 아무래도 네. 의미 있는 걸 남기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 같이 하는 노래 한 곡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 그 시즌송. 아,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뭐 어떤가? 저는 13시 뭐야? 같이 게임하면서 좀 게임 하면서 게임. 아. 네. 수빈 나 수빈이랑 게임 했지. 아, 또 게임 좋아하시네. 잘해요. 네. 네. 잘해요. 아. 저는 그 약간 운동회 같은 거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아, 우리 그 프로듀서 팀까지 다 합해서 네. 네. 운동회. 자, 지금까지 저희 네 명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네. 자, 소감 어떠세요? 너무너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았고 또 인터뷰를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해보니까 되게 새로운 경험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근데 이렇게 저희 멤버들 외에 다른 분들이랑 같이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어서 좀 새롭기도 했고요. 너무 편하게 되어서 즐겁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020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 안녕. 야, 이게 아, 진짜 잠들 것 같아 보니까. 완전 버텨야 돼. 반듯하게 좋은데요? 자, 갈게요.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아티스트 그룹 포토 인터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빅히트 아티스트가 처음으로 그룹 사진 촬영을 위해 모였는데
다들 기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뭔가 약간 새롭고 아 약간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약간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현 선배님하고 방탄소년단 선배님들과 함께 이제 사진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재밌게 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맨날 다섯 명씩 찍다가 이제 다 13명씩 찍으니까 나도 그것도 어색해. 새로운 것 같고 확실히 모니터를 하는데 아 진짜 많다 하고 생각했어요. 이제 블랙수트 입고 다 같이 모였을 때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기분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입고 계신 의상 있잖아요. 예. 그 의상이랑 가장 잘 어울렸던 분이 있다면 딱 한 분. 아 수빈 씨가 그 약간 뿅어리 같은 그거 입으셨는데 아주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네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그리고 부럽다. 현준이. 이현 선배님. 아. 이현 뿅어리. 정말 오랜만에 보는 현이 형의 멋있는 모습. 네. 저는 아무래도 제 친구 휴닝카이가. 아 카이. 어 친구예요? 네. 전 제가 또 아, 맞습니다. 모자가 맞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오늘 네. 제가 또 이제 안카했어요? 네, 되게 약간 밝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잘생겼어요. 혹시 각자 뭔가 생각했을 때 유닛을 만들어 본다면 누구누구랑 유닛을 하고 싶은지. 아, 유닛? 어. 연준 씨랑 아, 그렇죠. 저희 그 랩 친구들 3명 모여서 와. 사이퍼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약간 어떤 유닛이에요? 약간 이름 뭐야? 어 약간 족보 없는 유닛이라고 3대1이라고 3대1 어 3대1 아 갑자기 만들라길래 아, 갑자기 생각했어요. 아 근데 멋있을 것 네. 같아요. 패밀리 그 뭔가 공연을 하게 되면 뭐 향후한 볼링이 이벤트성 무대로 하나 그렇죠. 하면 재밌지 않을까. 네 똑같이 생각 어 아, 그쵸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생할 때부터 선배님들 사이펑을 다 들어갔어요. 아 사실 뭐 노래랑 춤은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 색다른 모습 올라운드잖아요. 네. 아 맞다 비도 껴야겠다. 쪼이퍼 있잖아. 아 비 껴야지. 비까지 해서 이제 뭔가 사이퍼를 같이 3대 1대1인가요? 네. 뭐 그런 느낌으로 네. 정국 선배님이랑 아. 이현 선배님이랑 오. 셋이 발라드 아 멋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현 선배님과 아 인기가 많으셔서 춤을 정말 잘 추고 아. 이현 선배님과 그 듀오 댄스 네. 듀오 댄스 뭐 어떤 조합입니까? 정말 앞으로 볼 수 없는 조합이에요. 그렇지. 다 같이 뭔가 좀 안무랑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멋있게 하면 또 뭐 이런 이 그림이 한 언젠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딱 현이 형 센터에 서유고 야 여기에 우 방탄 좌 투바투 해가지고 딱 사실 딱 그 생각하니까 근데 약간 난 캐롤을 만들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다음에 또 함께 모이는 기회가 생긴다면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는지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아직 회식을 못 해와서 아, 다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네, 그냥 저녁, 다 같이 저녁 한 끼 밥 한 번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친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김서랑 대화 나누면서 저도 이 정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식당도 듣고 회사도 듣고 여기서 다 같이 식사 그러니까요. 뭐 다 같이 먹을 때 뭘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아티스트 그룹 포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퇴근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MC는 또 마지막에 찍어서 진행을 너무 잘해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깔끔하죠? 군더더기 없는 진행이었습니다. 예. MC는 또 마지막에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히트 아티스트 그룹 포토의 MC 황금문 내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X기대의 휴닝카입니다. 선배님들과 같이 촬영한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요. 다 같이 찍으니까 되게 가족 사진 느낌이 많이 들어서 색다르고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촬영 같이 자주 하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태현입니다. 선배님들께서 되게 분위기도 편하게 만들어주시려고 이렇게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되게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잘 촬영해갖고 너무 감사드리고 2020년은 정말 빅히트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너무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유닛 촬영할 때도 되게 재밌게 잘 해주셔서 저도 재밌게 찍은 것 같고 2020년에 또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다치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선배님들 이제 우선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한테 되게 응원도 열심히 해주시고 많은 사랑도 주시고
친하게 이렇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2020년 올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꼭 이렇게 다 같이 빅히트 아티스트들만 모아놓고 단체 사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찍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이현 선배님도 방탄소년단 선배님들도 저희도 다 같이 빅히트 아티스트분들 모두가 승승장구하고 잘 됐으면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화이팅해요 저희. 화이팅 빅히트 화이팅. 화이팅 알자하자 화이팅. Remember introduce the city the second edition rap dance 노래로 상담하기 기선을 제압해요 저희. 안녕. 우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친구들은 좋은 기운만 잘 받아가지고 더 지금보다 더 쭉쭉쭉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방탄 형님들은 더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지금처럼만 한다면은 열심히 해준다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이 형은 또 건강 잘 관리하시고 잘 챙기시고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것도 그냥 즐기시면서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회사 아티스트 작년 2019년 고생 너무 많았고 올해 또 한번 신나게 또 열심히 한번 또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빅히트 아티스트 분들 전부 정말 많은 행복과 건강 정말 기원하고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돌 중의 아이돌 이현 선배님, 우리 형이 올해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제가 뭐 이런 말할 그건 아니지만 형한테 배우는 입장으로서 어쨌든 형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다 보여주고 특히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1번으로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XT 선배님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되게 욕심이 많은 분들이고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에서 제일 일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우리 빅히트 아티스트 뭐 현이 형부터 시작해서 뭐 BTS 그리고 TXT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다들 건강하게 2020년 잘 활동하셨으면 좋겠고 하고자 하는 목표들 각자 다들 잘 이루셔서 큰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힘내십시오. 건강이 우선이에요. 건강해야지 2020년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이제는 멤버들이 아니라 식구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새해에는 부디 더 건승하시고 그냥 서로 각자 열심히 하면서 재밌게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백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저희 빅히트 아티스트 모두 모두 만사형통한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없이 나와서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빅히트 화이팅! 현이 형, 방탄소년단 그리고 투마로우바이투게더 지금 이렇게 세 팀밖에 없지만 이 세 팀 모두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말 더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얘들아. 너희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이 형이야. 일단 우리 막내 TXT 애들은 작년에도 좋은 성과를 냈지만 올해는 그 못지않아 아니 견딜 수 없는 한 해가 되게 꼽고 우리 방탄 애들은 나도 잘 몰랐는데 이제 벌써 꽤 됐더라 시간이. 그래서 일단은 그냥 형으로서는 좀 몸 좀 잘 챙기고 바쁜 스케줄 와중에서도 그래도 건강 위주로 잘 챙겼으면 좋겠어. 워낙 이제 프로페셔널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형도 잘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너희들이 응원해주는 것 배로 더 너희들을 응원할게. 사랑하고 2020년
꼭 멋진 한 해가 되길 바란다. 행복하자. 안녕!